네, 25강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글의 제목. 글의 제목을 풀 때는 선택지 1, 2, 3, 4, 5를 먼저 읽으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지를 딱 봤을 때 겹치는 개념 같은 것들이 존재하죠. 여기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문학, 발라드, 문학, 글이 읽기, 그리고 읽기, 시, 문학 등이 나옵니다. 원래 이제 25강 자체가 전체가 문학에 대한 이야기니까 언어에 대한 이야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목 추론을 풀 때는 이렇게 겹치는 단어가 먼저 있는지를 보고 윗글을 읽어주면 훨씬 더 유리해지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겹친 단어를 제외하고 밑줄 친 단어들이 핵심적인 단어들인데 공통적인 구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1번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2번 같은 경우는 문학적 장치들, 즉 문학 정치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의인화라든지 혹은 뭐 중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학에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아마 문학적 장치라고 이 글에선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면 정답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시각화라는 것이 제일 핵심이 된다면 3번, 4번은 memory improvement, 즉 기억력의 향상에 미치는 에픽 포엠을 읽는 것의 효과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억 향상을 위해서 글을 읽으면 기억력이 향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은 4번 선택지는 그런 거꾸로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5번은 구체적인 사건들을 핵심하게 돼서 어떻게 이런 문학, 구어적 문학이 살아남는가 이런 내용이 5번 선택지의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올라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출발, 첫 줄, 첫 지문부터 갑니다. How memory limits which cultural rhymes can be remembered and transmitted successfully? 여기 딱 보면 구문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법적인 것 중에서 한 단어가 매우 제한적인 용법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다른 게 아니라 위치인데 위치를 관계대명사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관계대명사라면 뒷문장이 어떻죠? 불완전해야죠. 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으니까. 그 얘는 무슨 격인가? 뒤에 보면 can be remembered and transmitted가 동사잖아요. 자, 이렇게 체크했는데 저희 완전하게 지금 확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치부터 그래서 관계대명사인데 그럼 무슨 격이냐는 거지. 문화적 다양성이 기억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다. 어? 완전한 문장이야. 그래서 어떠냐면 which가 관계대명사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자, which가 관계대명사라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잘라져서 접속사처럼 역할하죠. 그럼 앞에 주어동사 있고 뒤에 주어동사 있는데 동사 있고 which는 관계사래.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되지? 선행사가 있어야 되지. 그럼 선행사가 누구냔 말이야? human memory야 limit야? limit야? limits? 그 human memory가 그러면 선행사야? 그럼 뒷문장이 불완전하잖아. 그래서 관계사라는 그 가정이 다 박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limit라는 것이 문장의 동사가 돼. 그럼 limit라는 동사는 이쪽에 칠판을 보면 동사로 제한하다 라는 동사로 딱 궁금하게 뒤에 목적어를 기대할 수 있지? 그러면 뒤에 있는 녀석은 명사절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명사절 앞에 나와있는 첫 단어가 위치잖아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도 있지만 이 녀석을 의문사로 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which cultural variant는 어떠한 문화적 다양성들이 다양함들이 기억되어질 수 있는가 혹은 성공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주어인 맨 앞에 있는 주어인 인간의 기억은 그걸 제한해버린다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기억되고 어떻게 전달되는가 성공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의 기억력이에요. 이해하세요? 오늘 있었던 일을 여러분이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1년 전 일 기억합니까? 10년 전 일 기억 잘 못합니다. 사진 찍어놓고 막 얘기하면 그 이야기만 잘 기억나죠. 근데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다. 이런 내용의 글이 됩니다. 피플로 출발하는 문장 시작 계속하겠습니다. 사람들은 be likely to retain. unlikely니까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That is easily forgotten. 쉽게 까먹어지거나
쉽사리 기억나지 않는 그런 정보를 웬만하면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cultures relying 밑줄 친 파란색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즉 현재 분사가 되는 거죠. 언어적인 전통에 의존하는 문화라면 잘 기억이 나기도 힘들고 까먹기 쉬운 그런 내용들은 잘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한문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네 글자씩 이렇게 무슨 5원 절구니 7원 절구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짧은 글들을 이렇게 탁탁 해갖고 기억하기 쉬우려고 이렇게 짧게 쓴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러 번 봐도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얄라리 얄라 이런 건 기억나지만 걔네들은 이렇게 짧게 짧게 쓰는 거예요. 딱딱. 그래서 그 내용을 아주 축약하고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을 막 설명해서 구어적으로, 즉 말로 잘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길어, 내용이. 예를 들어 삼국지 이런 걸 말로 외운다. 못 외워요. 근데 예를 들어 구전, 옛날 옛날에 뭐 토끼가 살았는데 토끼가 갑자기 있다가 거북이가 나타나서 야 경주하자. 그래서 경주에서 졌더니 용왕이 갑자기 간 갖고 와라 그래서 간을 빼갔는데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건 다 믹사시킨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구체적이기도 하고 쉬워요. 말로 하면 쉽기도 하고 전달하는 내용 자체가 많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려운 것들 막 기억하기도 힘들고 이런 것들은 전달이 되기 힘들다라는 거죠. 특히 구어 즉 말로 하는 것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데이비드 루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Professor at Duke University provided a brilliant account of how 이하로 출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게 되죠. How the cognitive structure of a memory affects a context or a tradition. 그래서 동사는 affect가 되니까 밑줄 친 부분에 주어, 의문사 주어 동사의 구조로 의주동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느냐로 해석이 됩니다. 인지적 기억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언어적, 구어적 전통의 내용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에픽 발라드나 카운팅 아웃 라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에픽 발라드라는 말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요. 아래 적혀있는 호머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작품들입니다. 뭐냐면 막 서사시예요. 영웅의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가 되게 재밌고 그리고 또 일 자체가 엄청나게 기억하기가 쉬운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 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괴물을 만나서 괴물을 뭐 괴물의 입을 칼로 찔러서 뭐 이겼더니 뭐 공주님이 고마워요 그래갖고 뽀뽀해줬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에픽 발라드인데 이건 기본으로 구어적인 전통을 글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기억이 갖고 있는 한계가 어떻게 그 내용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해리포터는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만화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클릭하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복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100년 전에 해리포터 같은 200년 전에 해리포터 같았던 전래동화나 안델센 동화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헨젤과 그레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과자 흘리고 갔다. 미친놈이지 왜 흘리고 다니냐고. 그래야 재밌고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 그쵸? 예를 들어 아기돼지 삼형제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볏짚으로 짓고 나무로 짓고 벽돌로 지었죠. 그죠? 그래서 볏짚으로 불타고 볏짚 삼겹살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보면 마지막에 후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뭐하러 늑대가 후 불어요. 딱 생각하기 그런 모습인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쉽게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거지. 왜냐? 우리의 뇌는 정확하지 않고 구조상 많은 걸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를 설명하는데 왜 이런 내용물들에 영향을 미칠까? 왜 이런 딱 구체적인 녀석들만 나올까를 설명하는 게 바로 데이비드 로빈이라는 아저씨입니다. 이 사람의 접근법의 하나의 예시로서 그는 Use the work imaginary cognitive psychology 인지심리학에 쓰는 에서의 상상력에 관한 이런 작품들 혹은 연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To argue that 대절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죠. To argue that. 뭐라고 했느냐면 에픽 발라드,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것들은 구체적이면서도 쉽게 visualized, 시각화시킬 수 있는 행동 같은 것에 포커스 맞추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쉬운 설명을 해준다는 거고 딱 눈에 떠오르는 거,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괴물이 나올 것 같고, 뭐 거친 파도가 있는데 왜 파도가 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막 포세이돈이 빡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아 왠지 저럴 것 같아. 그 기억나. 저거 하면 딱 떠올라.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왜냐? 다음 문장. People find it too easily to remember events that are concrete is to visualized 라고 적혀 있죠. 구체적이면서도 시각화시키기 쉬운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쪽 좀잘 보고 구문 독해 좀 봅시다. 구문 독해 좀 봅시다. Find가 무슨 동사였어요? Find 무슨 동사? 그쵸? 오형식 동사죠? Finds it easier to remember. 요 녀석을 딱 보고 떠올리셔야 되는 거. 어떤 구조? 첫 번째, 그렇지. 가짜. 목적어. 그럼 진짜 목적어 있어야 되겠네? To remember 진 목적어인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연결돼요. 인정? 그리고 중간에 나와 있는 easier 이 녀석은 형용사에 er 붙였으니까 비교급. 그죠? 이 자리가 부사가 되면 어떻게 된다? 틀린다. 라고 하는 포인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find를 찾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발견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적어를 목적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기억하는 것을 더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find 오형식 문장으로 목적어 목적격 보어 보호자리 형용사 인정하죠. 그래서 그것 기억하는 것을 더 쉽다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되는 거죠. 사람들은 투부정사 하는 것즉 사건들을 기억하는 게더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디세이 같은 일리아드와 같은 에픽 발라드들은 구체적인 것들을 자꾸 넣어놨다는 거죠. 근데 그 사건들이란 문장을 들어보면 There are concrete 구체적이고요. Easy to visualize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와서 뭘 가져갔다. 그러면 별로 기억도 안 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괴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서운 괴물이죠. 그리고 그 괴물은 또 약점이 있어. 그래갖고 뭐 메두사 이런 애들 있잖아. 메두사. 그래서 메두사를 보면 우리가 딱 얼어붙어 죽잖아요. 근데 메두사는 어떻게 하냐면 거울로 싸우게 하죠. 거울로. 거울로 보면서 창창창 싸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거울을 깨면 되잖아. 메두사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럼 또 재미없잖아요. 그죠? 항상 그 나쁜 놈들도 괴물도 약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약점을 일부 또 찔려. 죽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 거죠. 호머라는 사람. 이 일리아드의 저자입니다. 이 책은 It's filled with concrete action. 그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Not because, but because라서요. A 때문에가 아니라 B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나데이 버피가 이만큼 있으니까 체크 체크. 앞에 있는 because 이만큼 나왔고 뒤에 있는 but because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밑줄 칠수 있습니다. 요만큼입니다. 다시 체크해야 되겠네. 요만큼 B가 because부터 여기까지죠. 빨간색은 뭐냐면 그리스인들이 abstraction 즉 추상화의 문제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인들이 어떤 일들을 추상화시켜서 설명하는 구조에 어려움을 겪거나 머리가 안 좋거나 대가리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but because 인간 기억력의 constraint 제약은 아무래도 구체적인 이미지가 훨씬 더이 세대 저 세대에 걸쳐서 살아남을 가능성을 좀더 높여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게 엄청 복잡한 인간의 관계,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관계. 그런 건 애들이 기억을 못해요. 아니,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야. 재밌게 얘기했겠지만, 그 아들이나 딸이나 그 손자들은 또 전쟁 나고, 뭐, 그럼 다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딱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화는 내용이 되게 단순합니다. 그죠?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는데, 뭐, 빨간 망토가, 뭐, 얼마나 쉬워. 딱 기억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곰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친구 둘이 가다가 갑자기 곰이 나타나니까 친구가 올라가 버렸죠? 그런데 얘가 죽은 척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곰이 와서 냄새 맡고 갔지.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던 친구 내려와서 야 곰이 뭐래?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같이 나쁜 친구는 사귀지 말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잘 기억나죠? 너무 기억나잖아. 다른 버전 하나 알려줄까? 어떤 거 있지? 착한 곰이었죠, 곰이. 착해하고 딱 나타났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올라가고 한 명은 이제 죽은 척하니까
울면서 묻어줬다는 이야기, 생매장, 오케이?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지. 야한 얘기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 어쨌든 요 문장까지 딱 봤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쭉쭉 읽어봤고 아래 선택지 1번 맞아요? 그리스 문학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구조 뭔데? 몰라. 1번 탈락. 2번 에픽 발라드에서 쓰는 문학적 장치들의 사용입니다. 문학적 장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구체적이고 시각화시키기 쉬운 이미지를 많이 갖고 왔다. 요렇게는 적혀있죠. 그러니까 2번은 탈락. 3번 Visualization 나왔는데 리딩을 재밌게 하는 건 이해했어요. 근데 윗글에서는 어떤 내용? 과거의 구어체, 즉 그 구어적 전통을 갖고 있는 말로 전달하는 할머니가 해주던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없다. 3번 탈락. 4번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에픽 드라마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기억력 향상시키려고 그러면은 경선식 단어 이런 거 안 하고 당군 신화 이런 거 읽으면 되는 거야? 아니잖아. 4번 탈락이지. 정답 5번이죠. 구체적인 사건들을 센터링, 딱 중심에 두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어적 전통의 문화가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정답 5번 된다는 얘기죠. 자, 소재 자체가 우리에게 많이 친근한 소재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구어적 전통이라는 게 잘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군대에서도 막 구어적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막 군가를 불러도 군가도 막 쉽잖아요. 단다단다단다단 이런 발음, 뭐 쉬운 리듬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이렇게 외울 때도 라임을 갖춰서 막 외우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외울 수 있도록 게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 비재건만의 사이시 이렇게 외우고 뭐 얼싸안고 뭐 이런 거 아시죠? 오케이? 이렇게 1분면 2분면 수학에서도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왜냐면 우리 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면서도 눈으로 그릴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두는 게 바로 구어 문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맥락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문 독해 열심히 하시고요. 첫 줄부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빨간색 문장 잘 이해하시면서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될 만할 것 같습니다. 25강의 2번은 여기까지.